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앱스미스 튜토리얼을 진행할 아주대학교 김현성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실습을 통해 앱스미스 사용법을 익히고 주회화 수정이 가능한 간단한 페이지 만들어 보기입니다. 오늘 실습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앱스미스를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이는 깃허브가 있는데 여기 제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북 엑셀 자료랑 유저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엑셀 자료들을 구글 스프레드에 옮겨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데이터를 다운받고 꼭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옮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앱스미스 링크를 이용해 앱스미스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앱스미스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앱스미스는 백엔드 개발자가 최소한의 HTML과 CSS 코딩으로 관리자 패널, 서식, 대시보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로우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플랫폼은 미리 구축된 UI 구성 요소와 재사용 가능 템플릿을 통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광범위한 API, 데이터 소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되며 클라우드 및 셀프 호스팅 배치 옵션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앱스미스는 제한된 지식으로 누구나 코딩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장벽과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습 내용은 간단한 2시간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 테이블은 ISBN, 북 타이틀, 북 아더, Year of Publication, Publisher, Rental Statu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SBN은 책 번호, 북 타이틀은 책 제목, 북 아더는 책 작가, Year of Publication은 출판 날짜, Publisher는 출판사, 렌탈 스테이터스는 빌린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게 Y라고 되어 있으면 누군가 이 책을 빌렸다는 것이고 N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것이죠. 이북 테이블의 출처는 Kaggle의 Book Recommendation 데이터셋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Kaggle의 Book Recommendation 데이터셋이라고 있죠. 이 라이선스는 퍼블릭 도메인이어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이제 유저 테이블 보겠습니다. 유저 테이블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렌탈북, 렌탈 데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아이디, 유저네임은 사용자 이름, 렌탈북은 빌린 책 이름, 렌탈 데이트는 빌린 책 날짜입니다. 책을 빌렸다면 반드시 렌탈 데이트는 있어야겠죠? 이것으로 제 데이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서관 시나리오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미스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앱스미스 사이트에 들어오셨으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있는데 저는 로그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사인업을 통해 구글 계정이나 깃허브 계정을 이용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앱스미스의 워크스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워크스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모아둔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측 상단의 New 버튼을 이용하여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위에 어플리케이션의 제목과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제목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네임을 눌러서 앱스미스 튜토리얼로 제목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 테이블을 만들 때는 직접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유저 테이블을 만들 때는 앱스미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북 테이블을 먼저 만들 건데, 왼쪽 위젯 코너에서 원하는 위젯을 드래그 드롭을 하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찍어주고, 그 옆에 데이터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이블 위젯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커넥트 데이터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저희는 먼저 폼을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드랍해서 컨테이너의 제목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라이브러리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뜨게 되고요. 이제 그럼 인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속성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이 높이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오토헤이트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정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 테이블 속성이 6개니까 인풋 데이터도 6개가 필요합니다. 6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예, 5개 좀더 늘려주고요. 인풋도 가로로 늘려주겠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이 길이는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테이블도 여기에 맞춰서 내려주겠습니다. 이제 북 속성에 맞게 라벨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죠. 여기서도 이 인풋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용할 거여서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인풋 ISBN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꿔주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설정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하고 수정을 완료한 다음에 업데이트 됐다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서 마지막에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운동 업데이트라고 바꾸겠습니다. 테이블도 맞춰주고요. 자, 이제 폼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onnect New Data Source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API랑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겠습니다. Save and Authorize 눌러주시고 자신의 계정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됐고요. 이제 New Query를 눌러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이름은 Get Books로 하겠습니다. 예, Fetch Many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여서 저희는 북이 여러 데이터들이니까 Fetch Man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북스 가져오고요. 선택해서 컬럼에서 원하는 속성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가져올 거니까 다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정보만 하고 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제이슨으로도 볼수 있고요. 여러로도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젯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데이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get books로 한게 있죠. 그걸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를 클릭할 때이 폼에 데이터가 갈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폴트 밸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 값들이 이 폼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괄호를 두개 해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의 값을 불러올 것 있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의 이름부터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북 테이블이라고 하죠. 성공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북 테이블에서 아유,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북 테이블에서 셀렉트 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열을 가져온다는 소리인데 다시 점을 통해서 갖고 오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ISBN을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선택한 행에 ISBN이 입력이 되죠. 똑같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북 타이틀. 일단 복사하고요.
호텔. 부가들. 이어로 퍼블리케이션. 이는 퍼블리셔. 이는 렌탈 스테이터스. 이렇게 되면은 다 성공적으로 폼이 입력이 됩니다. 이제 이 업데이트 키를 누르면 이 정보가 수정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다시 익스플로러로 가서 쿼리를 애드해 줘야 됩니다.